자, 벨라루스 FC 스모르건과 볼라핀스키의 경기 조금 전 막 끝났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죠? 네. 선수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요. 한 선수는 관석 쪽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땅에 꿇습니다. 한쪽 무릎을요. 아하. 아, 난데없이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들어오는데 저걸 보안요원 순식간에 달려와서 예. 저 사람들을 손으로 밀쳐 막아냅니다. 화났어. 예, 근데 선수가 화가 났어요. 왜 그래? 아니, 보안요원이 여성을 밀었는데 자기 지켜주려고 한 건데. 예, 꿇고 있던 선수가 갑자기 바로 화를 내기 시작하고요. 동료 선수들이 와서 선수와 보안요원을 뜯어 말리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네. 저 FC 스모르건의 수비수 슈보비치 선수가 네. 전날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여자친구를 경기장에 초대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여자친구를 경기가 끝나니까 그라운드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안요원은 이걸 몰랐으니까 관중이 난입하네 하면서 여자친구를 밀어냈던 겁니다. 사랑 회방꾼. 아, 이런. 근데 이게 미리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잖아요. 너무 세게 밀었어. 예, 어쨌든 동료 선수들이 두 사람을 말리면서 상황은 빠르게 정리가 됐고 슈보비치 선수 다시 한번 한쪽 무릎을 꿇고 무사히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결국 이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는데 그냥 열심히 일했던 보안요원만 민망해졌잖아요. 아, 왜 나한테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